안녕하세요, 만비기입니다. 냥코 대전쟁, 개달의 챌린지가 10분 남아가지고 요거 한번 도전해보려고요. 편성은, 광란 시리즈로 냥코모 발탁을 시키고요. 그리고 제일 무서운 검정 매즈, 봄버. 그리고 뜬정 매즈, 법사. 이걸, 법사를 넣을까, 냥코 선정을 넣을까 했는데 그냥 이거 넣기로 했고, 그리고 범용성 있는 미야비. 그리고 멀리서 때릴 수 있는 메가로디테랑 빨적 킬러. 빨적 매질 안 냈으니까 빨적 킬러를 넣어줘야죠. 요 개다리 챌린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치욕 구한한도면은 무슨 색깔이죠? 비치가 무슨 색깔인지 모르겠네. 하여튼 뜬적이네. 뜬금없이면 뜬적이냐. 그러면은 뜬적 매질을 넣을 필요는 없겠고 앞에 고기로 막아놓고 뒤에서 때려주죠. 걔는 한번 쪄도 될 것 같고요. 자, 죽였고 불을 좀 쪄도 되겠네요. 좀 위험한가요? 이야기로 막아놓고 뜬정 매즈 하나 넣고 싹 다 두루지 뭐. 미야비 하나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일단 상대는 뭐 매우 허약하군요. 보스가 뭐가 나오더라. 뜬적 느낌 싹 나죠 벌써? 뜬적 느낌 나잖아. 그럼 우린 법사가 있기 때문에 일단 얘는 해결됐고 비치욕은 됐다. 그 다음 놈들 나온다. 미야비가 맞고 공격력 없다 안 된 거 맞잖아. 뭐 그렇게 센 적 아니니까 간단하게 처리해 주도록 합시다. 우리게 뜬적 매주가 있어서 몇 년은 법사한테 안 되죠. 이제 미야비 화났어. 돈이 왜 안 생기지? 아, 돈을 벌 구석이 없구나. 자, 밑에 쏘고 그럼 금방 터지겠죠? 왜 이거 안 터지냐? 고난도라서 그런지 좀 버티네요. 법사만 더 뽑아주면 뭐 법사 슬로우 걸어주면 끝난 거 아닙니까? 네, 끝났고요. 비추역 고난도는 간단하게 해결했죠. 지금 초록색 준 건가? 그런가 보다. 오케이, 뭐 빨리 보자라. 시간 없다. 빨리 보시라고. 아, 성 부신데 오래 걸리네. 성 잘 부시는 무슨 모드 있는 것 같던데. 초록색 개다리 씨앗. 씨앗이 아니라 열매가 필요한데나? 자전일섬 고난도. 배 한번 째자, 그냥. 별거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저번에 뭐가 나오겠어? 자전일섬 고난도가 무슨 색깔이지? 아, 이걸 알아야지 내가 대처를 하는데. 기다리지, 뭐. 뭐 나올 때까지 기다려봅시다. 검은색이군요. 실망이네. 검적 매즈 100% 매즈가 있으니까 왜 안 멈추죠? 왜 안 멈추는 거야 쟤는? 멈추기 바로 직전에 계속 밀려나네. 기가 막힌 타이밍인데요. 오케이, 멈췄다. 너무 밀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밀리냐 쟤? 어디까지 밀리려고? 나 돈도 아직 다 못 벌었는데 이거 검은 몇몇 나올 거 아니야. 큰일 났네. 어디까지 밀어? 둘이 나왔군요. 싹 다 죽겠죠? 다 죽어 그냥. 아이고야, 형 두들기지 마라. 위험하다. 아이고, 망해버렸네. 우선 딜을 해줄 미야비 나가고. 모르죠, 뭐 많았는데. 별일 있겠어요? 한방 쏘고 무서우니까 쟤를 뽑을 걸 그랬나? 얘가 좀 더 센 느낌이니까. 쟤는 왜 뽑았죠? 당황해서 뽑은 거지. 법사도 나가도 되네. 돈이 워낙 많이 벌려가지고 나가도 되네. 뭐 다 나가. 계속 쏘고 뭐 다 쏘니까 금방 녹는군요. 단도 별거 아니었고요. 아, 본버가 진짜 지려버리네. 웬만큼 센 판 아니면은 본버가 잘 해결해주는 것 같아요. 이 덱이 지금 돈을 쓸 수가 없는 덱이네요. 너무 싸구려로 구성이 되어있네. 제일 돈 많이 쓰는 게 이
광란의 기린인데 이건 쓸 수가 없군요. 할 수 없지 뭐. 이기는 게 중요하지. 돈 다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자, 검은색, 초록색까지는 잘 해결했고, 초록색이 공중이구나. 외워둬야지. 앞으로 많이 할 거 아니야. 하다 보면 외워지겠죠? 씨앗. 씨앗만 죽어라 그전에. EX 스테이터로는 열정, 정렬 고난도. 빨간색이겠죠? 빨간색 매직 없으니까 돈 많이 벌릴 것 같은 느낌이 싹 드는데요, 벌써? 막아놓고 미아비, 아니, 막아놓고 에바 뽑으면은 바로 해결되겠죠? 얼마 나는 센지는 모르겠지만, 모이칸이 한 방에 안 터지는 거 봐서 별로 안 세요. 둘 셋이 모이면 좀 위험하겠죠? 또 많이 모였는데 뭐. 자, 이제 한 방 쏘면은 죽었지 뭐. 둘이 동시에 죽나? 네. 한꺼번에 레벨로 찍었고요. 고난도 맞죠? 초상급 아니야 이거? 이제 성 두들길 텐데. 그러면은 빨간색 홍당무 같은 애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지, 그거지. 이거 지켜야 되는데? 네가 나가서 지켜라. 안되겠다, 에바를 지켜야지. 목숨 걸고 지켜. 자, 빨간색 초뎀 있네 생각해보니까. 여기 광란의 용사 빨간색 초뎀이잖아요. 엄청나다. 빨간색이 의외로 데뷔가 잘 돼있네요. 매직 없어가지고 샤이보호 같은거 나왔으면은 조금 힘들 수도 있었을 것 같긴 한데, 뭐 에바가 미친 데미지를 뿜어주니까 미쳤죠? 끝났고. 뭐 싹 순회 공연하는데 뭐 무리 없겠네요. 빨간색이 제일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매주가 없어서. 매주로 죽을 수든 뭐 내 맘이고. 열매 푸르스로만 현혹고 난다. 아, 이거 에일리언인가? 나 에일리언은 진짜 없는데? 근데 에일리언은 제가 보석을 많이 모아가지고, 보물을 많이 모아가지고 배수가 형편없을 거예요. 그냥 패 죽이면 될 듯. 막아놓고 각선미로 조지죠? 여기 불꽃 스타킹이 파워가 장난이 아니에요. 얘네 봐, 다 뒤로 쑥쑥 밀리잖아. 모이칸한테도 밀리네. 별거 없었고요. 아, 여기 파동. 너구나, 파동. 근데 우리 파동에 쟤네가 쓰러지네. 까꾸로 된 것 같은데. 우리 파동에 쟤네가 픽픽 쓰러지는데. 접근을 못하네. 벽, 광란의 벽을 뚫지를 못하네. 보스가 이거 뭐야?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게 제일 높은 난이던가요, 진짜? 뭔가 되게 불합리한 느낌이 드는데? 내가 뭔가 사기를 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에일리언이 보물 때문에 배수가 다 깎여가지고 되게 허약체질이 되네, 애들이. 이 정도의 양악을 생각하진 않았는데. 나름 긴장하고 들어왔는데. 샷. 그 애광의 반짝임. 천사네. 아, 천사가 없네요. 전사가 없으면 또 그냥 이렇게 가보죠 뭐. 한 방에 안 죽었으면 뭐. 모이칸이 한 방에 안 죽을 정도면 별거 없는 겁니다. 막아놓고 배를 계속 째면 되나요? 쟤네가 죽을 것 같은데. 작은 강아지가 나오긴 했는데 이제 파동만 맞고도 뒤로 제껴지네요, 저 작은 강아지들은. 어마가 쌓이네, 다행이다. 또 밀어붙여서 라인 터질 줄 알고. 천사는 누가 나오지? 개복치 나오나? 누가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뭐 긴장 풉시다. 딱 분위기 보니까 장난이야 그냥. 장난이구나. 그래도 다칠 필요 없이 그냥 모으면 될 것 같은데요. 얘나 밀어붙여서 저기 정 두들기면은 그때 뽑도록 하죠. 돈 좀 모아뒀다가
돌출하 3마리 동시에 나가면 그냥 끝날 것 같아요. 야, 씨, 갑선미가 캐리해버리네. 상대가 워낙 약하니까 뭐 캐리라고 부르기도 좀 거시기 하네요. 아, 내가 에일리언 상대할 기태가 있었구나. 그래, 에일리언 상대는 하나도 없었다고 생각했지? 겨우 이거야? 이건 좀 아니잖아. 뭔가 이상한데 난이도가? 저 뭐 잘못 선택했나요? 초고난도가 뒤에 따로 있었던 거 아니야? 너무 약한데? 뭐 허무하게 밀리고요. 아 이게 빨적이면은 저게 완전 사신인데 내려오면 다 죽는 건데 빨적이 아니라서 그런지 뭐 사신급은 아니군요. 하늘에서 진짜 죽음이 내려오는 느낌인데. 이 정도인데 여기 라면까지 있었으면 끔찍했겠네. 시앗 노란색이었고 기적의 무지개 계달의 열매 이것도 마지막 판인가요? 별거 없네. 무지개 계달의 열매는 여러 가지 색깔이 동시에 막 나오는 거겠죠? 검은색 하나 나왔고 검은색이면 범버로 막아줘야죠. 어, 검은색 세다. 세네. 멋졌고. 눈에 터지겠고 그 다음에 무슨 색이 나올까요? 본부한테 한 놈만 맞았네. 대비 둬야겠다. 천사가 나왔네. 천사는 워낙 약하잖아. 터질 때까지 기다리죠. 터지는 게 아니라 터트리네. 어우 왜 이렇게 가래가 들끓냐. 아, 메탈이 나오는구나. 메탈을 상대할 만한 적이 없죠. 없죠 저는. 강란에 기린 있으니까 뭐 어떻게 되겠죠. 아, 빨적도 나왔네? 땡큐지 뭐. 그런데 저기서 각선미를 못 뚫고 있네. 거기 방패랑 에일리언 안 나오네요. 에일리언은 친구가 아닌가봐. 자 메탈을 상대하기 위해서 기린 좀 보내주죠. 죽었다. 그쵸 사신이야. 공중에서 내려오면은 빨간 애들은 샤이보우단 세방각이고 웬만한 배수 먹은 샤이보우도 끝장입니다. 코알라 파동 있구나. 얘네 메탈의 파동 좋은 조합이다. 훌륭한 조합이야. 백 잘 짰네 아주 그냥. 하지만 압력이면 벌써 녹아버렸다는 거. 공격 뽑을 의미가 없긴 한데 워낙 돈이 많아서. 빨간 파동과 파란 파동. 보통 파란색이 우리 편이고 빨간색이 적군 편인데 이건 이 게임은 파란색이 적이네요. 빨간 파동이 우리가 쏘는 파동이고 빨라도 밀어붙이죠 그냥. 얘네 원래 파동 100%든가요? 그런가 보네. 결과를 보고 아는 거지 뭐. 광란이 세긴 세네요 역시. 싹 정리? 죽으시고요. 무지개 열매 줘야지. 빨간 계절의 열매는 먹고. 자 이렇게 해서 뭔가 이상한데? 왜 통솔력이 회복이 안 됐죠? 아 이거 잘못했나보다. 그 위에 극난도가 따로 있었나보다. 망했네. 어쩐지 너무 쉽더래니. 아 뭐 하여튼 잘못 알고 했지만 했으니까 할 수 없죠. 뭐 통솔력도 없고.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엔 진짜로 도전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